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HG 아이언블러디드 오펀스 헬름비게 링커입니다. 파일럿은 이스루기 카미체라고 하는 맥길리스의 부관 캐릭터죠. 박스아트는 칼이 실제보다 좀 작게 그려진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검을 발바토스가 사용하게 된 뭐 그런 결과가 되었지만 이게 분리가 돼요. 1200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슈말과 대결을 펼치는 하슈말이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HG판 건버스터 같이 생긴 프레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건버스터 요소가 있는 거죠. 이게 발큐리아 프레임이라고 하는 헬름비게 링커의 내부 프레임입니다. 내부 프레임이 발큐리아 프레임에서는 그 프레임만 가지고 조립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헬름비게 링커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팔 부분은 외장을 쓰고 있습니다. 발은 그냥 이것도 프레임으로 쳐주는 건가? 팔까지 프레임이 있는 건 아무래도 그림게르데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나중에 리뷰하게 되면 그때 보도록 하죠. 어쨌든 풀 프레임은 아니고 헬름비게 링커 같은 경우에는 이곳 팔 장갑을 끼워야 이 형태로 조립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 설정으로는 이 발큐리아 프레임을 기반으로 그레이즈를 만들었다고도 하죠. 자, 그래서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발큐리아 버스터 소드의 박력이 상당히 있어 보이죠? 뭐 화면에 잘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화면 안에 넣으면 박력이 오히려 안 살아나는 그런 게 있어요. 적당히 좀 잘려 있는 게 멋있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헬름비게 링커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스티커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센서 부분에 붙이는 눈이나 여기 콕핏 해치 부분에 붙는 겨자색과 네모난 겨자색이 있는데 저 네모난 겨자색은 어디에 붙는 걸까? 나중에 여러분이 만드실 때는 한번 매뉴얼을 보고 찾아서 붙여보세요. 일단 본체를 볼게요. 이렇게 생긴 기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얼굴 부분의 조형이 좀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어요. 파츠가 좀 정확하게 맞물려서 튼튼해 보이는 외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 얼기설기 이렇게 얹혀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면이 딱 맞게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이 설정화상으로는 그래도 좀 맞물려 있는 편이거든요. 앞부분 이게 옆부분에 있는 이것과 덜 맞물리는 짧은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해 보여요. 아주머니들 그 등산이나 야외에 놀러 갈 때 이 앞부분만 쓰는 그 모자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 부분이 떨어져 있는 바람에. 헬름비게 링커가 너무 멋있어졌잖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더 이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뷰를 해야 하는데. 단어 선정에 좀 미스가 있었어요. 멋있는 기체예요. 이 겨자색을 제외하면. 다리 가동은 이렇게 높이 다리를 올릴 수 있어요. 스커트가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릎 앉기도 멋있게 됩니다. 꽤 멋있죠? 여기에서 발큐리아 버스터 소드까지 들면 멋있게 앉혀줄 수 있고 남는 파츠를 좀 볼게요. 커버 부분, 어깨 커버의 윗부분인데 이건 그림겔대용 파츠 같습니다. 팔 앞부분 이것도 그림겔대용 파츠 같고 이건 발목 커버인가요? 이것도 그림겔대용 같고 손도 두 개 있습니다. 손등 커버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커버가 없는 손가락 파츠 두 개 그리고 그림겔대 센서 한 개 폴리캡 파츠들 이건 제가 실수로 떼어냈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요. 발바닥과 그리고 고관부에 연결하는 거치대 파츠. 이 센터를 빼고
이 파츠를 끼우고 여기에 다시 이걸 꽂습니다. 센티넬 같은 느낌의 고정 파츠예요. 건담 센티넬도 빔 스마트건을 이런 식으로 돌려 놓잖아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까지 좀 편손이 들어 있었으면 괜찮은 느낌이었을 텐데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앞에서 보면 멋지지만 왜 굳이 이렇게 해놓나 싶기도 한 그런 기믹이죠. 들고 다니는 게 목적이라면 등에 이런 게 달려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 아무튼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잘 빠져요. 이 팔 장갑에 걸려서 빠지지는 않는 상태로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축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꽉 들어차게 만들었으면 튼튼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배려가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보면 중량감 있고 포름이 큰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 플라스틱이 들어간 양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무게도 그저 그렇게 가벼운 수준이고 이런 뒷부분에서 엄청난 절감을 하고 있는 디자인인데다가 어깨 장갑도 볼륨이 큰 거지 뭐가 좀 꽉 차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전체가 하나의 파츠고 여기에 이 옆에 있는 커버만 달린 거거든요. 생긴 것에 비해서 그렇게 중량감 있는 그런 프라모델은 아니었습니다. 발을 빼면 발바닥이 전개되어 있는 파츠로 교체가 가능해요. 이렇게 약간 그레이즈 아인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지 면적이 넓어져서 조금 더 포즈 잡는데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이 무기는 발큐리아 버스터 소드지만 분리가 가능한 사양이라서 다음은 쇼트 클럽이라고 하는 둔기 그리고 소드 본체로 나뉩니다. 소드는 손잡이가 가동을 해요. 그래서 결합되어 있을 때 줄여서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줄였을 땐 이 부분을 잡는 거죠. 구멍도 있고 손등 커버를 빼보면 안에 보면 돌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돌기에 끼워서 지금은 운반하는 중이니까 뒤집어서 한번 끼워 볼게요. 버스터 소드를 운반하는 듯한 뭐 이런 포즈도 되고 아니면 필살기 포즈죠. 키리토인 건가? 소드 스킬을 쓰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좀 무리가 있었죠? 자, 통상 형태로는 이렇게 꽂습니다. 여기에 보면 홈이 일자로 쭉 파여져 있어요. 거기에 이 안쪽에 있는 돌기를 끼우는 건데 어떻게든 고정이 잘 되게 해준 점이 마음에 듭니다. 발큐리아 버스터 소드의 기믹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좀 특징 있는 기믹으로 이게 있어요. 이 커버를 빼면 이 커버 부분 끝에 홈이 파여 있거든요. 이걸 얼굴 부분을 보면 또 얼굴 페이스 커버 부분에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에 끼웁니다.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기에 가동하는 축 하나 박아서 이렇게 열려서 올라가게 해주지 이렇게 끼우면 여기에 달린 게 쑥 올라간 그런 형태죠.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뿔도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 볼 조인트처럼 생겼지만 볼 조인트가 아니에요. 안쪽에 일렬로 이어진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격각이라고 하는 전격각이라고 하는 기믹이에요. 모빌 아머와 싸울 때 이 뿔을 모빌 아머에게 박아 넣은 다음 전기를 흘려보내서 모빌 아머 몸 안쪽에 있는 회로 같은 것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무기예요. 모빌 아머를 뚫을 수 있는 뿔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굳이 전기를 흘려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능으로 키마리스 비다르의 회로를 태워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원작에서는 이렇게 재즈 당해버렸죠. 재즈 당했다는 건 트랜스포머 1을 보셔야 돼요. 건담에 관련한 농담이 아니고 준장! 맥길리스 준장과 함께 모빌 아머를 사냥했죠. 발바토스 루프스는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그때 같이 보면 원작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도 맥길리스기 한정판이 아니라 일반판에 도색한 건데 이게 잘 떨어집니다. 가동 범위는 뭐 외장이 있으니까 좀 걸려서 그런 거 치고는 많이 움직이죠. 발큐리아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가동이나 뭐 조립감이나 상당히 좀 우수한 프레임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단지 좀 너무 편의성만 추구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계적인 멋을 좀 내는데 미흡함이 있는 거죠. 건프라 만들기에 좀 경제적인 뭐 그런 설계예요. 등 부분에 있는 백팩도 가동을 합니다. 팔 관절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편인 것 같아요. 전시하는데도 부담이 없어 보이고 멋있네요.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격이 생각보다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좋은 기체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겨자색은 물론 이 원작색도 예쁘진 않아요. 뭐 이런 색인데 어쨌든 좀 색상 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하지만 프라모델적인 면에서 이런 조형이나 기믹이나 일단 뭐 이게 재현도 되는 거잖아요. 이동식이지만 전격각도 연출에 따라서 좀 재미있게 보이고 괜찮은 킷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HG 헬렌 비게 링카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중간에 그 내부 프레임을 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